Yo, 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오늘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뮤직비디오를 봤고, 음악은 저희 취향은 아닐지 몰라도 가사가 정말 저를 너무 감동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의 또 최고의 래퍼 중에 한 명인 넨과 저스타티가 콜라보를 한 뮤직비디오인 디베냐, 이렇게 읽는 게 맞죠. 해석해보니까 집에 가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곡의 주제는 집입니다. 집.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 떠나서 많이 살고 있죠. 독립해서 살고 있고, 저는 아직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긴 합니다만, 되게 집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대중적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곡에 공감하고 또 가슴 뭉클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Family love, 그리고 집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뭔가 이 댄이라는 래퍼는 막 다른 래퍼들처럼 뭔가 명품 옷을 입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뮤직비디오나 그런 데서 보면 소박한 일상? 자연의 아름다움? 래퍼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하는 래퍼인 것 같았어요. 좀 흥미로웠습니다. 뭐 음악은 저희 취향이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이분의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가사가 정말 한국어로 해석했는데도 저는 이렇게 감동적인 가사라서 좀 많이 놀랐어요.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지금 댄과 저스타티의 비디오도 올라왔고, 안드리 라이핸드 비디오도 올라왔고, 윈의 뮤직비디오도 올라온 거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요청을 주시고 계신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순차적으로 다 리액션 비디오는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댄과 저스타티의 디베냐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사에 대해서 저는 좀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가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한국어로 얘기하면 국민가요 같아. People's song 같아,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할 것 같은 노래예요. 근데 연출이 진짜 너무 멋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무슨 디스커버리의 다큐멘터리 보는 느낌이에요. 가사도 되게 인상적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내 마음에 비가 가깝고 멀지만 집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뭐 힘든 날이거나 즐거운 날이거나 우리를 그래도 반겨주는 건 집밖에 없어요. 맞아요. 와, 되게 이거는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가사가 되게 공감가요. 밥을 벌기 위해 삶에 뛰어들고 기회를 찾아 삶에 뛰어들기. 도시의 소리는 종종 반짝이며 도시의 밤은 종종 외로워. 다른 모든 아이들처럼 자라면 영원히 떠나고 싶어 합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집 같은 곳이 없다는 걸 알았어.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집 밖을 나오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회가 집 밖을 나오는 순간 굉장히 냉혹하고 거칠고 힘들기 때문에 집을 나서는 순간 고생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거든요. 와, 이런 가사도 있어. 밤낮으로 봄의 설렘을 보내세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조용하고 따뜻한 곳을 찾아간다. 되게 가사 너무 좋네. 랩 가사라기보다는 시 같아. 되게 댄 음악이나 이런 바이브가 자연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음악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힙합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좀 사람들한테 편안하고 치유를 할 수 있는 음악? 그런 음악을 좀 만들고 싶어하는 래퍼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 시골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아. 비슷해요, 비슷해. 저런 것 같아. 행복해도 집에 가, 외로워도 집에 가, 성공해도 집에 가, 실패하더라도 집에 가. 퇴근할 때 이제 배고프잖아요. 근데 집에 딱 문 앞에 들어서면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또 굉장히 또 맛있고, 그 먹는 것 자체가 그렇게 또 행복할 수가 없어. 집이란 게 그런 거 같아. 그냥 모든 시름을 잊게 해주는 그런 공간 있잖아요. 이거 뭐 가사가 너무 감동이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베트남 스타일의 컨트리 같은 음악인데 힙합을 좀 더 조금 섞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컨트리 느낌이야, 컨트리. 근데 뮤직비디오 연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베트남 시골집이 되게 이뻐 보인다. 작지만 이뻐 보여요. 나 진짜 근데 비디오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 되게 저 오래전부터 궁금했는데, 가령 지금 이 비디오에서도 그렇지만 출연하시는 분들 옷이 보면 반팔 입으신 분도 있고, 내는 지금 후드티에 셔츠를 입고 있고, 저기 뒤에 계신 분은 두꺼운 자켓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TV에서 가령 예를 들면은 뭐 박항서 감독님이 이제 축구팀이 우승했어,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보면은 얇은 어떤 패딩 자켓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카퍼레이드 막 축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베트남은 굉장히 더운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북부지방 뭐 남부지방 이런데 막 기온차가 막 되게 극심한가 봐요. 저는 가끔 다 반팔을 입을 것 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봐, 다 두꺼운 옷 입고 있잖아. 촬영하는 지방은 되게 좀 기온이 낮은 지역인가 봐요. 아, 이거 되게 감동적이다. 그냥 저 뭐 음악적 취향이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감동적이야. 그러니까 저는 래퍼들이 뭐 돈 얘기하고 뭐 차 얘기하고 이런 것도 저는 좋지만, 진짜 이렇게 댄처럼 자연적이고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좀 따뜻한 느낌이 나는 래퍼의 이야기도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지, 미국에도 뭐 수많은 래퍼들이 있겠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가사를 쓰고 시적인 가사도 쓰면서 사회적인 메시지도 이제 담는 래퍼들 중에 뭐 커먼 같은 래퍼가 있거든요. 저는 커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커먼의 가사는 시적이고 따뜻한 느낌도 굉장히 많고, 어떤 포커스를 뭐 좀 재산이 어느 정도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는 래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먼을 또 좋아하기도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쇼잉을 하는 래퍼도 있으면 진짜 뭔가 철학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런 가사를 쓰는 래퍼도 분명히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그냥 음악만 들었을 때는 안 만들까? 라고 생각도 했지만 가사를 해석하는 순간 아, 이건 해야겠다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집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좀 일깨워주는 음악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되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힙합이라기보다는 베트남의 그냥 최신 2020년 컨트리 음악?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또 다가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